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발라드에서 필인을 하는 방법이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에서 멋지게 연주해 놓으신 그런 드러머들의 연주를 카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기본적인 연습, 그리고 꽤 중요한 연습, 타이밍 안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럼 칠 때 1ENR, 2ENR을 알잖아요. 이것을 왼발로 흔드는 거를 자꾸 많이들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왼발 카운트라고 하죠. 이렇게 흔드는 연습.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때 왼발을 흔드는 것 때문에 이 작은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왼발을 흔들지 않으면 드럼을 못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왼발을 흔들어야만 드럼을 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카운트 연습은 기본적으로 뭘로 하는 게 좋냐면 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손과 발을 1ENR 자리에 정확하게 찍어볼 거예요. 일단 메트로놈을 50에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6분표로 나오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 연습을 위해서 메트로놈을 누르시고, 그럼 벌써 소리가 나죠? 네. 한 번 더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커서를 돌려보시면 50에 났고요. 여기 16분표 표시가 되어 있지? 네, 이것을 8분음표로 놓으면 소리가 8분음표로 나오는 것이고, 16분음표로 놓으면 16분음표로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비트 분할을 지금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띵, 둘, 셋, 넷, 띵 이런 식으로 네 번에 한 번씩 울리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한 번씩 울리게 해볼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편하니까. 지금은 띵, 띵, 띵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정확하게 1ENR, 2ENR, 3ENR을 꼭 작게라도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속으로든 작게 입으로 발음하든 세면서 1ENR, 1ENR 첫 자리에 손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자리 1ENR, 2ENR, 3ENR, 4ENR 이 자리에 손을 넣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자리 시작. 네 번째 자리 1ENR, 2ENR 자리에 넣어볼게요. 시작. 이해되시죠? 이것을 제가 이 각 자리에 정확하게 연습을 한 건데, 이 자리 중에 제가 치고 싶은 자리 한번 쳐볼게요. 어디에 칠 거냐면요, 1ENR, 2ENR, 3ENR, 4ENR. 다시 시작. 1ENR, 2ENR, 3ENR, 4ENR 에 넣어볼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정확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할 때 머릿속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감으로 세시기 때문에 어떤 연주를 하냐면, 제가 메트로놈 틀고 어떻게 엉망으로 연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느릴수록 더 어렵죠. 네, 느릴수록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킥도 마찬가지로 쿵, 타, 쿵, 쿵, 타, 신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쿵, 타, 쿵, 쿵, 이건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음표로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작게라도 입으로, 왼발을 너무 흔드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입으로 카운트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 안에서 딱딱 찍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발라드에서 정말 좋은 필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팁 한번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